엄마의 치맛자락에 늘 희미하게 배어있던 음식 냄새는 여지껏 나를 지탱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온한 사랑의 힘이 되었다. 이맘때면 나무 상자에 든 홍옥을 사놓고 다섯 아이에게 깎아주던 어머니, 그 붉은 사과 껍질이 수북이 쌓여가던 엄마의 치마폭 곁에 둘러앉아 아기 새처럼 받아먹던 우리들, 제철에 실컷 먹어야 한다며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로 오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소개를 드릴게요. 엄마 박완서를 쓰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맏딸 호원숙 작가님이십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소개를 해주시죠. 아,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에요. 그 박완서 작가님의 첫째 따님이시죠? 네네네네. 제가 맏이고요. 네. 동생이 이렇게 2년 터울로 있어가지고 1남 4녀예요. 아, 오남매시군요. 딸, 아들. 아, 오남매시군요. 네. 이렇게 뵙고 보니까 좀 그 어머님과 웃는 모습이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박완서 작가님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문학계의 거목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님 중에 또 한 분이시죠. 작품으로는 남옥부터 엄마의 말뚝, 그 남자네 집 등 수많은 명작들, 작가님의 작품이 드라마, 영화화 되기도 또 했고요. 세 번째 선정 도서입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아니, 이게 책이야 지금? 이게 책. 그만 턴 싱아는 누가 느낌표 할 때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로 네. 제가 이제 박완서 작가님 댁에 갔을 때 네. 제가 있었어요. 계셨어요? 네. 아, 그러셨군요. 아, 그때 인사를 제가 드렸나요? 어땠나요? 아우, 그때는 그런 기억은 안 나요. 아, 예. 어머니랑 그 큰절했던 기억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지금부터 박완서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책을 읽으면 행복해지는 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. 사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눈물. 책이 우리에게 주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많이 읽으시면 더 고급의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게 벌써 한 20년 네. 된 얘기인데. 네, 20년. 그때 유재석 씨 모습이 기억나십니까? 근데 안 변하셨어요. 아, 저요? 아니, 그때랑 네. 지금이랑 별로 변하시질 않은 것 같아서. 아이고, 저도 많이 변했죠. 예. 아니에요. 그래서 궁금해서 왔어요. 어머님에서 이제 우리 호원숙 작가님도 글을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제가 그렇게 글을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.